페레라가 한 대, 그리고 또한 대, 두 대나 있네요. 여기다 무엇을 상차한다 그랬는데, 보도블록을 상차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보도블록 새로 공사를 하는 곳인데,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곳에 이제 8시 반에 예약이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는 현장이거든요. 갑자기 아침 7시쯤 넘어서 긴급하게 호출이 갔어요. 갔더니 뭐 이렇게 지금 출혈라도 두 대에다가 뭐 덤프트럭에 저쪽에 또 출혈라 또한대서 있죠. 이렇게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차가 복잡하죠, 아주요. 무슨 일인가 가서 알아보니까 요 며칠 동안 보도블록 8차 정도 하차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물건이 잘못돼갖고 다시 다 싣고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덤프트럭은 그 보도블록을 거들어 온 거고요. 폐 보도블록을 거들어 온 차고, 이 출혈하는 다시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실을 온 차고. 아주 복잡다단하죠? 원래 예정이 없던 일인데 갑자기 잡힌 일이에요. 긴급하게요. 이걸 도로 실어내야지만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복잡해진 거죠. 8시 반 예약된 것도 이 같은 현장인데, 결제가 조금 틀려지죠. 요 실어내가는 거는 이제 보도블록에서 해서 저한테 지급을 할 거고, 8시 반에 예약된 물건은 이거 이제 현장에서 지급을 할 건데, 이제 그 물건의 양에 따라서 그 작업이 그냥 공짜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현장이다 보니까 작업하다 잠깐 빼서고 하차해 주는 게 간단한 작업 같으면은 또 이제 요금 청구하기가 또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제 부지런히 상차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꽤 양이 많죠? 출혈화가 돼야 되니까. 이것도 다 실어주려면은, 지금 이제 마당에 있는 거 말고, 저 안에 깔아놨던 거 걷어놓은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는 사실상 지게차가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그 모래밭이기 때문에 지게차가 빠질 수가 있어요. 지게차 빠지게 되면은, 낭패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긴 안 들어가고, 포크레인으로다가 그 앞에까지 들어주면 이제 그때 가서 실어만 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일단 시급한 게 여기 이제 한두 차 먼저 실어내보내야 되겠죠. 마당이 끊어져 있는 거요. 굉장히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포크레인도 기다리고 있고, 덤프트럭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거 소장님도 이제 황당한 거죠. 갑자기 잡혀 있지 않은 작업이 순식간에 같이 벌어져 버려갖고, 이건 이제 실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오후에 실으러 오든지, 뭐 시간 타임이 틀렸어야 되는데, 이제 또 실어 가는 쪽에서도 이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게차 요금부터 시작해갖고 화물차 왔다 갔다 뭐 왕복 요금도 있을 테고, 또 이거 싣고 가면 또 싣고 와야 되니까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단한 현장이죠. 복잡다단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요거 이제 요거 하는 작업은 뒤에 팔레트 살짝 밀려갖고, 이 팔레트 하나 들고, 그거 이제 보도블록을 다시 잡아준 거예요. 이제 한대 보내고, 이제 두 번째 차 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만 실어주면 끝이죠. 뭐 이거 실는 작업이야 뭐 뻔한 작업인데, 항상 그렇듯이 실는 게 시간이 더 걸려요. 하차보다는 뭐 상차를 해줘야 되는데, 뭐 간단한 작업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예상하기는 뭐 보도블록 실는다 그래갖고 뭐 남은 거몇 팔레트 실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다 다시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은 게 8차인데 8차를 다시 상차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단 오늘 3차만 온 거예요. 3차만 해서 이제 30파레트 이상 실어내니까 그나마 이제 마당이 훤해지죠. 마당에서 대부분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하차해 놓으면은 포크레인이 그걸 끌고 들어가죠. 저 안에는 빠지는 땅이기 때문에. 상차할 때도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주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차 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영상을 빠르게 편집해서 그렇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대놓고 싣는 게 아니고 대놓고 또 덤프트럭이 오면 또차 비켜줘 갖고 또 덤프트럭 돌려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요런 시간도 무시 못하죠. 이제 그런 작업하면서 실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건 이제 안 해체를 한 번도 안 했던 보도블록이지만 저 안에 들어있는 보도블록들은 한번 새로 깔았다가 다시 포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포장 상태도 뭐 공장에서 나올 때랑은 또 틀리겠죠? 물론 뭐 랩은 감아줬으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제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교체 안할 거죠. 요거는 색깔이 틀린 거기 때문에 따로 빼놓고 저렇게 쓰던 것들은 다시 저렇게 실크해서 놓고 랩을 감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것들을 조금씩 벌려주는 거예요. 랩을 감을 수 있도록. 저 이제 랩 다시 감아달라고 하고 요거 좀 벌려줘야지 랩을 감겠죠. 이게 이제 시간이 이런 게 시간이 그냥 많이 흘러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원래 빠지는 땅이거든요. 이제 똑바로만 들어갔다 똑바로만 나오면은 그래도 이제 들어갈 만한데 땅이 막 무너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지가 않아요. 지게차가 지 마음대로 갑니다. 자꾸 빠지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실어주고 다시 랩을 또 감죠. 그리고 이제 아까 분해 썼던 이거 이제 자잘한 것들 이제 다 실어 보내버립니다. 빨리 차를 한 차라도 빼야죠. 그리고 하여튼 오늘이 이제 그 드디어 네 번째 사고가 나는 날이잖아요. 첫 번째 사고는 이제 그 현장 소장님이 스틸 그레이팅 사다가 교체해 주는 걸로 마무리됐고, 두 번째 사고는 간단한 박스에 그 스스로 넘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세워서 끝났고, 세 번째가 이제 주유 박스 터트려 갖고 작업한 거 요거 못 받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더큰 피해가 발생되죠. 현재까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거에 뭐 쏟아지면 다시 쌓으면 되니까 피해 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마지막에 급하신 분들은 약 14분 30초나 15분 정도 가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안 급하신 분은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처음부터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해서 차를 보내고 이제 차가 다시 되는 동안에 일단 이걸 다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상차를 해주기로 했어요. 지금 이제 직선으로 들어가서 약간 트니까 지게차가 많이 이제 빠지듯 말듯 합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빠지듯 말듯한 상황이라는 거는 물론 여기 이제 포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빠져도 포크레인을 당겨주면 되지만 이제 그 시간 동안 또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시간 자체를요. 일단은 직진으로 들어가서 빼나오는 건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죠. 많이 불안하긴 합니다. 이런 데서. 요런 것까지도 이제 아직 풀렀던 자재가 아니고 새 자재잖아요. 실용 그대로입니다. 이제 가지로 들어갔는데 이제 자꾸만 이제 지게차가 회전을 하게 됐죠. 옆에 걸 뜰려면 회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땅이 지게차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파이면서 지게차가 빠지는 땅이에요. 자, 근데 이제 8시 반에 예약했던 물건이 왔습니다. 요 환차인데 두 번, 세 번만 뜨면 되죠. 요런 거는 이제 같은 현장이고 따지고 이제 소장님 원청이잖아요. 그 요런 거는 이제 지게차 요금을 따로 청구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요세개 하차하는데 뭐 5분 10분 안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갖다가 뭐 따로 1시간 요금 달래기가 큰 대규모 현장 같으면 사인할 수 있겠지만 큰 현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또 애매모호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일단은 작업 중간이니까 지금 화물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화물차가. 저것도 빨리 실어줘야 되는데 저분들도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걸 빨리 싣고서 내려놓고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또 이제 엎친 데더 겹친다고 이제 요 일이 하나 더 늘어났잖아요. 요 시간도 뭐한 10분 정도 되지만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꽤큰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일단 하차를 해놓고, 하차했어요. 이제 여기다 놓고 갖다 쓰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 땅이 보면은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갖고, 조금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저기 소장님께서. 일단은 하차를 하고, 하튼 작업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빠른 시간 안에 여기다 하차를 해놓고, 아까 마저 하던 일을 이제 보도블록 상체 해주러 갑니다. 뭐 간단한 작업이기에 뭐, 솔직히 뭐, 이거 한 시간 더 사인 받기가 그런 상황이에요. 제 마음도 그렇고요, 사실. 근데, 여기 들어가다 빠졌습니다, 드디어. 이 회전을 하니까 약간 회전을 했는데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포크레인을 끄집어내고 포크레인 여기까지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죠, 포크레인이요? 지게차는 안 됩니다, 저 안에. 이제 포크레인 여기다 갖다 주면은 지게차가 떠다가 갖다 놨다가 이제 상차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보도블록 깔기 위해서 모래를 깔아놓으면은 저걸 아무리 다진다고 해도 지게차가 들어가서 회전을 하는 순간 땅이 파이면서 지게차는 힘을 못 쓰게 되죠. 결국에 이렇게 이제 받아치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게차는 이제 무조건 저런 땅에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 빠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전에 처음에 요거 이제 하차할 때도, 하차해서 갖다 놓을 때도 요 마당에까지만 하차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굴삭기가 갖다 대준 거죠.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자, 이제 요것도 이제 랩을 감아야 되니까 옆에다 놓고 다시 이제 상차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차만 해주면 작업이 끝이죠. 그럼 이제 요거 작업한 거는 상체해준 작업은 이 이제 보드블록 회사에서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아까 중간에 한 거, 그건 어떻게 뭐, 지게차 요금 1시간 사인 받기도 그렇고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금 이제 3대 실는데 뭐 2시간이 오버가 됐다면은, 두 타임이 오버가 됐다면은 거기서 이제 1시간은 정도 더 받아서 3타임을 받을 수 있는데 타임이 되지 않고 딱 맞았어요. 열심히 해드린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한 10분 정도 오버될 수도 있겠는데, 아, 그냥 마음 편하게 그거 뭐 갖고 한 타임 더 받냐 맞냐 머리 쓸 생각도 없었죠. 그래갖고 이제 요것만 실어주고 결제 그할수 있도록 계좌번호만 주고 이제 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제 사무실로 올라 그랬는데, 이제 그 후부터 이제 지금부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거 실는데 약 1시간 한 20분? 그두 타임 정도 걸렸어요, 두 타임. 한 타임이 40분이니까 약두 타임 정도 걸렸고, 한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 작업한 것 같까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어주고, 마무리를 실어주고, 사무실을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다시 불렀습니다. 지금 저게 약간 앞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주면은 밑에를 다시 고이겠다고 하셨어요. 이때 이제 판단을 서로 잘했어야죠. 저게 불안했으면은, 그리고 저게 저렇게 고가품이었으면은 위에 거를 처음에 떴을 때 그냥 평평한 곳에 내려놨어야 돼요. 2단으로 이렇게 쌓아놓을 일이 아니고. 저게 뭐 저는 그냥 배수관인데 조금 특이하게 생긴 배수관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뭐 비싼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저게 떨어져서 깨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제 오렌지 한번 들어줬는데 들어서 이제 저기 이제 새로 받쳤어요. 요런 과정을 한번 하고 요 이제 발을 놓고 이제 잘 받쳐줘서 끝났으면 이제 깔끔하게 끝난 거죠. 뭐요 상태면 돼도 제가 이제 뭐 사인 받기 뭐 하잖아요. 한번더 들어줬을 뿐인데 이건 서비스로도 할수 있는 일이죠. 그래갖고 이제 지게발을 모으죠. 이제 저 이제 올려. 근데 이제 요런 상태였는데 또 다시 꽂아달라 그래갖고 꽂아 들어가는데 한번놀때 뒤에 거네개 정도가 밑으로 약간 쳐져 있었던 거예요. 지게발에 걸린 거죠. 무슨 일인지도 지금 모릅니다. 근데 그러는데
무쿵하는데 뒤에 거네 개가 뒤로 떨어진 거예요. 지게발에 밀려갖고. 어쨌든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들을 다른 것으로 옮겨놓고 확인을 했는데, 네개 중에서 하나는 토막이 났고 하나는 살짝 금이 갔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식으로는 이제 배수관이기 때문에 땅에 묻힐 줄 알았는데 이게 노출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제 비싼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거는 이렇게 수습을 해줘도 이제 지게차한테 이제 배상을 청구하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비싼 거라서 처리가 안 되니까 같이 반반 부담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반반 부담을 했는데 그 금액이 꽤 큽니다. 지금까지 여기 작업한 게약 5시간 정도 되는데, 5시간이면 30만 원이죠. 저거 하나와 그 5시간 한걸 바꿨습니다. 근데 대부분 웬만한 현장에서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현장 처리를 많이 하죠. 조그만 뭐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큰 작업인데 이 현장 처리가 안 되고, 또 이제 제가 좀 약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한 번으로 이제 끝날 일이었는데, 그걸 이제 동영상이 약간 끊겼지만 세번 정도 발을 집어넣었다 뺐다 했어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게 지금 억울한 거예요. 한 번에 끝나서 나왔으면 끝나는 거, 아무 일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더잘 넣기 위해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 정말 약이 오르더라고요, 사실은. 물론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저게 파손이 돼서 피해가 생기니까 뭐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개 중에서 두 개가 그렇게 됐는데, 그걸 이제 또못 써먹는다고 하니까, 또 이제 깨지고 나니까 이제 비싼 물건인데 어떡하나 그랬으니까 참 답답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반 부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대부분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자재 같은 경우 현장에서 대부분 처리를 해줘요. 왜냐면 지게차가 뭐 40분에 6만 원 받는데, 이런 거 몇십만 원짜리 이걸 사고 난걸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게차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제가 좀더 조심을 했을 수도 되지만, 각이 틀어져 있다는 거는 방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지게차가 일일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은 뭐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애매하고 뭐 그런 게. 뭐 어쨌거나 오늘 이 사고의 경우 지 현장과 저와 반반 부담을 했던 거죠. 자, 안전운전 합시다. 오늘도 더운데 항상 몸 건강히 안전운전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